원더풀 배용준 선수도 일단 기회홀에서 티샷 잘 나왔고요. 지금 오른쪽으로 조금 많이 휘었는데 다행히 경사면에 맞으면서 러프 쪽으로 조금은 내려왔습니다. 네. 안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. 배용준. 아, 배용준 정말 네. 잘했네요. 티샷이 워낙 멀리 나왔고 짧은 클럽 공략이었기 때문에 공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장유빈이었고요. 배용준은 탭핀 버디로 한 타를 더 줄입니다. 네. 만회하면서 박영규 선수와 함께 공동 2위고요. 그리고 어려운 위치에서 배용준 선수가 한 타를 더 줄였습니다. 이러면 이제 임예택과는 한 타 차고요. 서래원 골프클럽의 홀 주위 이 그린 위에 미세한 경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가 내려서 속도가 줄어들면 그 미세한 경사를 무시를 할 수가 있죠. 조금씩 더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줄 수 있습니다. 네, 배용준 이번에도 핀업 쪽으로 잘 올렸고요. 그리고 8번 홀의 배용준. 아, 이번에도 또 들어가요. 세 홀 연속 버디와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배용준입니다. 이벅고. 일부 선수들은 그대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. 배용준 선수는 마지막 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이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옷을 입지 않았고요. 홀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또 비옷을 우비를 착용할 겁니다. 예. 주니어 시절 때는 웬만하면은 우비를 입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너무 덤빈다고 할까요? 너무 쉽게 보고 덤비다가 정말 6번 홀에서 큰 콜 다친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죠. 그리고 지금 배용준 선수가 과감하게 시도를 했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자신의 마지막 홀 4번. 오! 들어갑니다. 네, 지금 퍼스는 정말 어려운 퍼스였는데 성공시켰습니다. 이틀 연속으로 네. 66타를 기록하는 배용준입니다.